2부도 부동산 알짜 정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잘 투자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저희 실전부동산 고고 따라오시고요. 탑스킬 부동산 투자연구소 전영준 이사,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 고경재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2부에서도 전화 받겠습니다. 02077-6357번으로 접수 받을 거고요. 재료 노출되기 전에 알짜 정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지역부터 떠나볼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홍대 입구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2018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 내 6층에 방 3개, 거실, 욕실 2개 다용도실로 꾸려졌습니다. 매매 금액은요, 3억 1,400만 원, 전세시 보증금 2억 9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2,400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시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예산 금액 2억 1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7,4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핫플레이스죠. 경의선 숲길도 있고 한강도 갈 수 있는 입지라고 들었습니다.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처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과연 여기 입지 여건 어떨까요? 네, 마포구 하면 뭐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 폭발적으로 유입되면서 그만큼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30, 40대가 유입되는 지역을 바로 부동산 시장에서 강자로 떠오르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마포구가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최고의 부동산 시장에서 강자로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본물건이 바로 홍대 입구역과 가자역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하철역이 탁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들이 좋아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홍대 입구역에서 뭐 가자역까지 철길 숲공원이 개정되면서 그만큼 이 주변에 부동산 가격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가자역 인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뭐 숲길로 인하여 쾌적한 환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마포구 하면 이제 유명 대학가로 인하여 뭐 임대 수요가 폭발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뭐 연세대학교나 홍익대학 쪽, 서강대학 이런 유명 대학교가 바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홍대 입구역 인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마포구 하면 이제 최고의 지리적인 입지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와 무관하게 꾸준히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포구는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과 무관하게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업무타운으로 인한 풍부한 임대 수요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홍대 입구역 인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뭐 상암동 미디어센터나 홍대 입구역 공동으로 이어지는 업무타운 개발로 인하여 뭐 30, 40대가 유입되면서 꾸준한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포구 하면 이제 풍부한 직장의 수요로 인하여 임대 수요가 폭발적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상암동 미디어센터나 공덕 오피스타운 이런 여의도 국제 업무타운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직장인으로 인하여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 홍대 입구역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탄탄한 배우 수요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직장인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유명 대학가들 배우 수요가 탄탄한 동네 이렇게 말씀 정리해 주셨네요. 개발 호재도 많을까요? 네, 이제 마포구 하면 이제 업무타운 개발로 인하여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아주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 쪽 홍대 입구역 인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인근의 상암동으로 이어지면서 홍대, 공덕, 여의도로 이어지는 업무타운 개발로 이어지면서 폭발적인 임대 수요를 보이는 지역이 바로 홍대 입구역 인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포구 하면 바로 인근에 뭐 성산동 시흥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하여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중이고 또한 수색과 북가자동 뉴타운으로 인하여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가자역 인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마포구 하면 이제 다양한 문화의 거리가 생기면서 폭발적인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고 있는 중인데요. 그만큼 뭐 출판거리나 뭐 젊음의 거리, 디자인거리, 이런 카페거리, 문화의 거리가 생기면서 20, 30대는 물론이고 30, 40대가 유입되면서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최고의 강자로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왕십리 뉴타운 가보셨나요? 내가 알고 있던 왕십리 맞아 했는데요. 뉴타운 사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에 수색, 가재울이 뉴타운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혜 기대해 보시고요. 그럼 이어서 건물은요?
네, 본 물건은 이제 6월 달에 준공이 완공된 매물이기 때문에 현장 방문하시면 넓은 서리룸을 직접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총 6층 건물 중에 6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청수도 아주 탁월한 위치에 있고 또 한 바로 앞에 8m 도로와 경리 숲길 공원이 있기 때문에 숲 전망까지도 볼 수 있는 본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물건은 이제 넓은 방 3개와 별도의 거실, 주방, 2개의 화장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는 물론이고 초등학생 둘 학부모에게 아주 탁월한 인기를 보이고 있는 본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본 물건은 이제 전체가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뿐만 아니라 단열과 방음이 잘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본 물건의 2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장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아주 높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1층에 넓은 주차장을 자랑하기 때문에 1세대 1주차까지도 가능한 탁월한 넓은 서리룸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희소한 쓰리룸입니다. 어떤 세대가 와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겠다. 방이 넉넉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격 체크해 주시겠어요? 네, 본 물건은 이제 실면적 약 20평 되는 넓은 쓰리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분양가 면에서는 아주 투룸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 분양가 3억 1,400만 원입니다. 전세금 약 한 2억 9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투자금 2,400만 원으로 바로 홍대 입구역 접해 있는 넓은 쓰리룸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월세로 전환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대출 약 한 2억 1천만 원 정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바로 7,400만 원으로 최고의 부동산 시장에서 강자로 떠오르는 마포구의 넓은 쓰리룸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매력 포인트들 짚어주셨고요. 이제 유의점도 체크를 해야겠죠, 이사님? 네, 이런 이제 신축 다세대주택 투자 시에는 이제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한 지역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런 홍대 입구역이나 뭐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는 지역을 잘 선택하셔서 이런 임대 수요나 뭐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을 잘 보셔야 되겠고요. 또한 이제 건물의 상태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건물의 뭐 하자나 뭐 누수나 이런 집이 잘 지어지는지 그런 걸 직접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두할 점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점 위주로 꼼꼼하게 건물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포구 성산동 다녀왔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이번에는 강남권으로 눈을 돌려보실까요?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개통 예정인 9호선 송파나루역에서 걸어서 2분, 2018년 6월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6층 건물 내 3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고요. 매매 금액은 3억 1,200만 원, 전세 시보증금 2억 8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3,200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 시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5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이 1억 3,2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9호선이요. 송파구 방이동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일대 집값 상승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입지 여건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송파구가 지하철 노선이 별로 많지가 않았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런 사통팔탈의 이런 입지를 갖추고 있는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송파 나루역입니다. 올 10월에 개통 예정인 지하철 9호선이죠. 3단계 구간인데요. 바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아주 초역세권 투룸 다세대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변의 업무 지구하고 굉장히 가깝죠.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도보로 약 15분 정도면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겠고요. 문정 업무타운, 미래 업무단지랄지 법조타운까지는 전철을 이용한다면은 약 15분대면은 이용할 수 있는 초근접 거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강남과의 거리도 약 20분대면은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역세권에 위치한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생활환경 굉장히 우수합니다. 가까이에 월드, 제인 롯데 월드타워가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 월드몰이랄지 롯데 월드, 그리고 마트랄지 이러한 쇼핑, 그리고 전문 음식점들이 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는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이런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생활 환경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학군도 방이 초등학교랄지 방산 중고등학교 도보 5분 거리 이내에 있고요. 그리고 특히 녹지 공간이 풍부하죠. 가까이 석촌호수 나가서 산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월드컵 88 월드컵 공원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입지에 있는 그런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입지 가늠할 때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9호선이 개통이 된다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하게 될지 개발 호재 들어봐야겠죠? 체크해 주실래요? 네, 그렇습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는 서울 25개구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바로 송파 지역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약 67만 명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는 재건축도 이주 수요가 곧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까이에는 잠실주공 5단지랄지 그리고 미성, 진주, 그리고 장미아파트 등 이러한 많은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광효과 누려볼 수 있겠고요. 바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제2잠실 롯데월드타워가 있죠. 이미 완공이 돼서 개장을 했고 또 이곳에 많은 롯데그룹의 자회사들 임직원들이 들어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들의 후광효과 또 누려볼 수가 있고 그리고 문정법조타운이랄지 미래형 업무단지도 이곳에 속속 전문직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직 종사자들도 이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후광효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이제 지하철 9호선이 개통한다면 바로 봉은사역이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들어서는 국제교류복합 지구 조성 사업이랄지 그리고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그리고 영동대로 도시 지하 수직 도시 같은 이러한 교통 환승 복합센터들도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랄지 그리고 수서발 고속철도 SRT 개통함으로써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한층 더 편리해졌고요. 그리고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도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를 누려볼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호재 백화점 답네요. 자, 이제 건물 얘기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대표님, 어떤 특징에 주목을 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아파트 30평대면 기준이 4인 가족이었는데요. 지금은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들이 갈수록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1인 가구의 맞춤형 그런 주택이다 보시면 되겠는데 자, 본 매물은 이미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달에 준공을 했고요. 그리고 총 6층으로 지어져 있고 총 20세대 올 투룸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6m 코너에 위치했기 때문에 전 세대가 굉장히 채광 통풍이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외관은 대리석으로 내부 같은 경우는 친환경 고급 자재를 이용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1층은 필요틀어서 주차 공간 넉넉히 확보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에어컨이랄지 세탁기, 냉장고 같은 경우도 다 갖추어진 그런 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가격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자, 매매 가격은 3억 1,2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전세를 넣을 때는 2억 8천 정도. 이 경우 전세를 놓고 투자한다 한 3,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 80만 원 정도. 이 경우 대출 1억 5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자, 대출과 보증금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월세를 놓고 투자한다 1억 3천 200만 원이면 투자 가능한 매물입니다. 송파구 방이동 다세대 주택 정보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공개되는 부동산 정보들 있잖아요.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전화 환영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에 전영준 이사의 알짜 정보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5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영등포 구청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2018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7층 건물 내 5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로 구성됐고요. 매매 금액은 2억 9천만 원, 전세 시보증금은 2억 6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이 3천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 시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8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8천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30, 40대를 계속 공략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곳들도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곳일 것 같습니다. 왜 주목하고 계신지 입지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에 물건은 이제 개발 예정지로 가보고 있는데요. 바로 영등포구 당산동 1가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룸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당산동 1가 하면 바로 중공업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당산동 1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당산동 1가 하면 바로 2호선과 5호선이 지나가는 영등포 구청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한 바로 인근에 뭐 올림픽대로나 뭐 서부간선도로 경인국도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교통면에서도 아주 탁월한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당산동 1가 하면 아주 낙후된 지역으로서 도심 재생 개발로 인하여 이런 뭐 기업 활성화나 주거 활성화, 창작 활성화로 인하여 새롭게 날개를 달고 탈바꿈하는 지역이 바로 당산동 1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당산동 1가 하면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당산동 1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당산동 1가에 이제 뉴타운 개발과 재건축 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탁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당산동 1가 하면 이제 업무타운으로 인하여 젊은 직장인들이 폭발적으로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 바로 당산동 1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의 마곡 첨단 산업단지와 뭐 여의도나 강남으로 이어지는 업무타운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폭발적으로 몰려들면서 그만큼 임대가가 상승하는 지역이 바로 당산동 1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당산동 1가 하면 바로 인근의 뭐 초등학교, 중학교는 물론이고 바로 관악고등학교나 여의도 고등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학군으로 인한 임대 수요까지도 풍부한 지역이 바로 당산동 1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당산동 1가 하면 이제 생활의 인프라까지도 아주 탄탄한 지역이 바로 당산동 1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뭐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병원은 물건이고 바로 인근에 재래시장과 큰 마트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탄탄한 인프라를 자랑하는 지역이 바로 당산동 1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타운도 그렇고 도시 재생이 활발한 동네입니다. 이 밖에도 주목해 볼 만한 개발호재 있을까요? 어떤가요? 네, 뭐 이제 영등포 하면 그 뭐 전체가 개발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영등포구는 이제 서울의 3도심으로서 전체 개발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당산동 1가는 2030 플랜 개발로 인하여 새롭게 뭐 탈바꿈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당산동 1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꿀뚝 산업이라고 하는 공장이 사라지면서 새롭게 탈바꿈하는 지역이 바로 당산동 1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당산동 1가는 이제 서울의 마지막 나라 중공업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당산동 1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중공업적 지역을 용적률 500% 상향 조정해서 개발된다고 서울시의회가 발표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당산동 1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의 마지막 남은 중공업지역이 바로 성수동과 당산동 1가라고 볼 수 있는데 성수동은 이미 가격 상승을 많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당산동은 바로 서울의 마지막 남은 저평가된 중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중공업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당산동 1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당산동 1가는 바로 개발 예정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월이 한 주 남았잖아요. 그럼 다음 주쯤 이게 준공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준공이 바로 다음 주에 바로 준공이 날려고 예정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달에 바로 준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하시면 바로 넓은 투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 물건은 바로 6층 건물의 5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탁월한 로얄층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실면적이 15평 이상 되는 넓은 투룸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는 물론이고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에게까지 아주 탁월한 인기를 보이고 있는 본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물건은 바로 큰 방 2개와 별도의 거실, 주방,
타구랑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타구랑 구조가 좁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본 물건은 이제 새로운 시인공법으로 건축이 완공되기 때문에 뭐 층간 소음 방지가 잘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본 물건도 1세대 1주차 가능한 아주 넓은 탁월한 주차장을 자랑하는 다세대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층간소음 요즘 뭐 뉴스에서도 장식하듯이 화두잖아요. 여기 꼼꼼하게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주목해 주시고요. 투자 금액 공개하겠습니다. 매매가부터 임대가까지 알려주세요. 네, 이제 본 물건도 이제 실면적 약 15평 이상 되는 넓은 투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 분양가는 2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금 약 한 2억 6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실투자금 바로 3천만 원으로 바로 개발 예정지 안에 들어있는 넓은 투룸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월세로 전환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대출 약 한 1억 8천만 원 정도 활용하신다면 바로 실투자금 8천만 원으로 바로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는 당산동 일가의 넓은 투룸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증금을 활용하면 전세 시 실투자 금액 3천만 원, 월세 시 실제 투자 금액이 8천만 원 전망되는 곳이고요. 영등포구 당산동 다세대주택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번째 투자처는 어디가 될까요? 강서구로 떠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다세대주택입니다. 9호선 직미역에서 걸어서 5분, 2018년 2월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6층 건물 내 3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베란다로 구성됐죠. 매매 금액은 2억 3,9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이 2억 3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9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역시 만만치 않은 곳이 등장했습니다. 강서구 등촌동 이동해봤는데요. 대표님, 입지여건부터 소개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는 송파구를 얘기해드렸죠. 거기 네. 인구가 67만이고요. 이 강서구가 약 61만 정도 됩니다. 서울 시 중에서는 이 두 자치구가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있는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9호선입니다. 직미역 도보 3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급행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가양역이죠. 가양역 도보 10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불역 세권 지역으로 아주 훌륭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서쪽으로 이동하면 마곡 산업단지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이동하면 상암 DMC, 그리고 동쪽으로 이동을 한다면은 여의도 업무지구들이 있기 때문에 배후 수요가 튼튼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교통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월드급 대로랄지, 그리고 북부 간선도로,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서부 간선도로 등 이러한 교통망이 편리하게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이마트나 하이마트 등 이러한 생활 편의시설들이 들어와 있고요. 학군으로는 백석 초등학교랄지 등촌 중학교, 세영 고등학교들이 가까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도 강서 한강공원이랄지 안양천이랄지, 그리고 정미산이랄지, 그리고 마곡 산업단지 안에 있는 보타닉공원 같은 그런 풍부한 녹지 공간도 혜택을 누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 자연환경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미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호재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어서 개발호재 체크해 주실까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마곡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총 16만 5천 명 정도의 인구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현재는 약 41개의 어떤 대기업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한 배후 수요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019년 말 정도면 어느 정도 이 마곡 산업단지가 완성됨으로써 그 수혜를 누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임차 수요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곳에는 보타닉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내년 정도면 완전 개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곳은 가족 나들이 하기도 좋고 연인들이 또 데이트하기에 또 굉장히 좋은 그러한 자연 혜택을 누려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가까이에는 월드급 대교 개통이 있습니다. 2020년 6월 정도면은 이 월드급 대교 개통을 한다면은 더더욱 상암 DMC로의 이동이 편리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곡 소사선 복선 전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2016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자, 부천 소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양시 대곡역까지입니다. 자, 이곳이 이용한다면 우리가 남북으로의 이동이 또 편리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미 온시선이라고 해서 안산 온시에서 부천 소사까지 이 온시선이 개통이 됐습니다. 올 6월 16일에 개통을 했습니다. 지난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산까지로도 이동이 또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이 강서구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 환승복합센터, 광역버스 터미널이랄지 그리고 국내 제2터미널 같은 이런 굉장히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곳에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에 왜 집에 있기만 갑갑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밥 먹고 자연 공간 골라서 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호재는 실망을 시키지 않았죠. 이번에는 건물 이야기 듣고 싶은데 대표님 어떤 특징에 주목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 900만 원이면은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고요. 본 매물도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올 3월에 준공을 했고요. 총 1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외관 같은 경우는 대리석으로 내부는 친환경 고급자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3베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도로는 6m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1층 필로티로서 주차 공간이 풍부하다는 점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옵션으로는 에어컨이랄지 가스레인지 그리고 중문, 무인 택배함들이 갖춰져 있고요. 자, 엘리베이터랄지 CCTV 보안 시스템 등 이런 잘 갖춰져 있는 매물입니다. 3베이 채광 우수하고 통풍 좋아서 요즘 뭐 신혼부부라든지 20, 30대 많이 선호하는 그런 공간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3베이로 형성돼 있다는 점 주목해 주시고요. 옵션도 굉장히 풍부한 것 같습니다. 1층 뭐 필로티 주차장까지 설치돼 있다는 점도 관심 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마지막 이 포인트 눈여겨보실 것 같은데요. 가격 부분 체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매매 가격이겠죠. 네. 자, 매매 가격이 저렴합니다. 2억 3,900만 원이고요. 우리가 전세는 2억 3천 정도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 투자 금액 900만 원입니다. 주변에 이러한 산업단지들, 상암이랄지 여의도, 마곡, 산업단지 등 이러한 배후 수요가 탄탄한 곳에 900만 원 투자할 수 있다는 것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증금 활용해서 1,000만 원 안 되는 돈으로 투자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유의점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이제 정부 규제가 강할 때에는 주변에 임차 수요가 풍부한 곳으로 이동을 하셔야 손해보지 않는 그러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선호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서구 등촌동까지 고루 다녀왔습니다. 저희 이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길라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077-6357번 전화주시고요. 목요일 2부 순서는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 고경재 대표, 탑스크립 부동산 투자연구소 전영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실전 부동산 고고는 내일 똑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